민수기는 책 이름 그대로 백성의 인구수를 세는 것으로 그 기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했는데 이 민수기는 36장까지 백성의 인구를 계수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므로 후대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영감받은 히브리 성경에는 또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것은 민수기다 하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 1장의 메시지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 후에 제2년 1월 1일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죠. 그것은 바로 이 민수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저 환상 중에 기록된 것도 아니며 역사적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불변하는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좀 보시죠. 그런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즉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군대의 수를 세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가 오늘 본문에 46절, 또 47절에 나오는데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자만 그랬으니까 20세 이하의 남자 어린이, 또 들지 않은 여자와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꽤 됐을 겁니다. 2,3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군대의 수를 대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왜 세라고 하셨을까요? 이 군대의 수를 세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2명이 지목이 돼가지고 그들의 리더십 하에 질서 있게 군대의 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스캔하셔서 60몇만, 몇천, 몇백, 몇십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사용하시고 그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위임받은 12명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의 원형으로, 교회의 모형으로 봅니다. 근데 그들은 신적 원리에 따라서 지도함을 받았어요. 우리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설교할 때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예요. 근데 광야 교회는 신적 원리로 만나며 취하기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혜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의 질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 대표를 통하여 지도함을 받아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가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표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통치를 이루시니 우리는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건강하면서도 바른 성경적 원리로 자신을 치고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이 12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인구가 계속되었는데 그 인구는 바로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군대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인구수를 세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오늘 민수기는 제가 볼 때 두 번째 인구조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금방 인구수가 계수되잖아요. 레위인 빼고 군대만. 왜 군대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이요, 오버오는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품고 있는 무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연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명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들이받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격이 올 때, 계속 시비가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 그들은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과 동시에 군사였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철로역정을 생각해 보세요. 전성을 향하여 크리스천이 나아갑니다. 소망이와 함께 나아갑니다. 일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루원하고도 싸워야 하고요. 각종 유혹자와도 싸워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이자 갑옷을 입은 그리고 무기를 든 군사였습니다. 나그네이자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 역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나그네이자 군사. 제가 여러분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갈 곳이 있어.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거쳐가는 자야, 땅의 종주지 마, 세상의 종주지 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영혼을 벗으며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영혼을 벗으며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바로 군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불교대천의 원수가 있지 않아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우리 정력을 담고 있는 육신. 마지막으로 마귀. 이 세 가지가 불교대천의 원수입니다. 뭐 르네지라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한 사회는 뭔가 이렇게 공통의 적이 있을 때에 아사텔의 양처럼, 아사텔의 염소처럼 공통의 적이 있을 때에 보다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식민사회도 그랬고, 학교의 이진회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하나가 되느냐?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공통의 적,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적을 분명히 인식할 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적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적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에 따른 다른 지체가 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군대의 기능도 하지만 병원의 기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상처 입고 부상당한 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잘 먹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치료를 받아야죠. 동시에 우리는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로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돼요. 한 가지만 강조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나 외부의 적에 저항할 힘이 없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군사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단강 건너서도 계속 싸움을 감당해야 됐어요. 천국의 전쟁.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연합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쉬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쉬어야 돼요. 동시에 그 쉼을 통해 다시 원기를 충전받아 또 훈련을 받아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서 전투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등사로서 어떻게 서나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공식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군대임을 치료받고 돌봄 받아야 될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군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게 준비된 자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적합하게 준비된 자만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영적 본사 될 수 없어요. 아직 교회 회원 가입도 하지 못했고 필요한 필수 교리도 배우지 못했고 제자로서의 값도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군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단지 신자만 되십시오. 황금자라는 형제자매 되십시오가 아니라 군사로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은 오늘 민수기 1장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한 삶입니다. 군사로 모집되지 않은 군대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레위인이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전담하는 소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보증해 줍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임명된지 아니면 그 근처에 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세상사에 힘드시죠? 그러나 제가 자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힘듦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움을 피해보세요. 여러분만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했어요. 이 싸움을 스스로 맞서 싸워보십시오. 금방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 힘주세요. 저는 군사라고 하는데 군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힘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모든 자는 이 땅을 지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지나 천상 갈 때까지 싸워나갑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나의 주먹과 나의 발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 피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무시하면 나만 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가요. 이게 가요. 민수기의 시작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 1장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제 군사를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골방을 사수하며 거기서의 말씀에 검을 벼리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을 싸우게 하라.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